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가 엠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꽃피는 봄날 청춘 영화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점프력 미친 개, 진짜 잘생긴 개, 엔딩 여전 개.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바로 입덕하게 만드는 데뷔 3년 만에 첫 정규앨범을 들고 찾아온 청춘들. 이펙스의 위시, 금동현, 백승씨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춘이 예, 왔습니다. 예,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백승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 금동현입니다. 네, 이펙스 위시입니다. 네. 아, 이제 가장 또 마태형이 또 이렇게 뒤로 싹 예, 빠져주면서 네, 예. 원래 예. 진짜 잘생긴 사람은 말을 안 하는데. 아, 백승 씨 수말력 좋았어요. 아, 네, 네, 최고.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네. 예, 먼저 축하드릴 일이 초동 음반 네. 판매량 20만 장을 돌파. 와. 우리 제니스, 어우, 감사드립니다. 예, 한마디 남겨주세요. 일단 20만 장이라는 사랑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너무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맞는 무대와 이제 저희 노래를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뭐 베트남 1위, 덴마크 4위, 태국 5위를 포함한 7개 지역 톱 앨범 차트 상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아, 베트남에서 1위예요. 예, 베트남에서 네. 우리 음악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예, 여기서 네. 1위를 했습니다. 네. 활동 3주차인데 맞습니다. 예, 지금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맞아요. 아, 너무 네. 너무 빨라요. 그래요. 중간 중간 막 미니 팬미팅도 있고 막 했는데. 맞아요. 네. 오, 멋있네요. 예, 네, 봤어요. 봤어요. 영상에서. 네. 예. 예, 위시 씨의 네.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르네요. 뭐 여러 영상들 아, 뭐 잘 맞아요. 봤습니다. 예. 오늘 세 분이 주인공이고 이펙스가 주인공이라 네.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그리고 요즘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예, 과거의 음악과 요즘 음악을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재밌겠다. 예, 왜냐하면 이제 네. 첫 정규앨범으로 컴백을 맞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먼저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부터 시작할게요. 데뷔 21일 만에 지상파 1위를 거머쥔 인기그룹 미스에이의 굿바이 베이비가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7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스 A 굿바이 베이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수지 씨가 데뷔한 그 해에 네. 지금 그 M사에 MC 음악 방송 MC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동현 씨도 음악 방송 MC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우리 팀을 소개할 때 네. 어떻습니까? 아, 이제 저희가 네. 활동을 하면서 우리 팀을 소개할 때 너무 신나더라고요. 네. 뭔가 멤버들도 보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예. 더 재밌고 예. 뭔가 파이팅도 넘치더라고요. 그렇죠. 아. 음악 방송 MC 하면서 제일 좋은 거 행복한 거 뭐예요? 이제 아무래도 팬분들을 매주 만날 수 그래. 있다는 거. 다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니스의 응원법이 너무 크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니스 응원법 요즘 더 커지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그 힘이 나요? 네, 네. 진짜 춤추다가도 네. 저 너무 힘이 나가지고 네, 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크게 해도 되겠어요? 더 크게 해도 되겠어요. 아, 예, 제니스 네. 듣고 있죠? 네. 네,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예. 순 씨는 혼자 놀기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충전이 필요할 때 혼자서 작업실에서 그림도 그리고 예. 혹시 세 분은 재충전이 필요할 때 하는 방법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재충전은 개인적으로 네.
무조건 잠을 자야 될 수 있죠. 인정. 네. 수면이 필요한 상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하고 나면 뭐가 제일 좋아집니까? 일단 피부 좀 좋아지고 맞아요. 뭐가 그렇죠. 좋아져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요. 야, 정말 인정입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또 혹시 두 분 추천하실 거 있어요? 저는 취미생활 만들기. 오. 뭔가 일과 분리된 다른 네. 취미를 만들면 네. 이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 야, 게임하면 진짜 잠을 못 자는데. 반대되네요. 아, 이게 반대네. 네. 그렇죠. 재밌긴 한데. 네. 맞아요, 맞아요. 아유, 또 그렇네요. 예, 우리 미씨 씨는. 저는 이제 잘 자고 네. 또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식자죠. 아, 그렇죠. 아, 진짜 유명한 대식자죠, 미씨 씨가. 아니 네. 보통 국밥 같은 거 예전에 네, 막 이렇게 네. 먹고 하면은 한 세 그릇까지 말아봤어요. 몇 그릇까지 말아봤어요. 제가 진짜 잘 먹었을 때. 세네 그릇까지 말았던 기억이 지난주에 보넥도의 네. 운학 씨가 네 그릇 네, 뭐 어리기도 하지만 진짜 잘 드시네요. 네, 저도, 거의 대식가거든요. 네. 근데 한 네 그릇 먹어 저도 네 그릇 정도. 야, 그러면 꼬치 같은 거 닭꼬치 같은 거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 몇 개 정도 먹어요? 사실 닭꼬치를 배부를 때까지 안 먹어봐가지고 제 꿈 중에 오뎅 네. 그 어묵꼬치를 네. 그냥 배부를 때까지 먹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 100개를 먹어도 배는 안 부르다? 100개는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예, 정말 유명한 예, 대식자. 예. 진짜 잘 먹어요. 같이 한번 밥 한번 먹고 싶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7위 공개합니다. So tell me you want it. 올해 멤버 전원이 성인된 폭풍 성장 그룹. 야 미쳤다. 저 그룹 뭐야? 음악 방송 보면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무대 천재들. 찬란하게 빛날 청춘을 노래하는 이펙스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청춘에게가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유후! 이펙스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춘에게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오, 챌린지 파트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첫 정규라서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네. 녹음하면서부터 예, 어떤 거에 가장 좀 신경을 쓰고 보여주고 싶었는지. 네, 저희 타이틀곡 가사 자체가 네. 청춘이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득 담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더 위로를 하고 공감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네. 감정을 더 퍼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내가 진짜 청춘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녹음했던 거 같습니다. 네네, 울컥했어요. 네. 네. 그 이제 저희 끝으로 가면 이제 떼창 파트가 있거든요. 예. 딱 이렇게 약간 합창단들이 떼창하는 네. 파트가 있는데 맞아요. 그 파트에서 좀 울컥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벅차오름이 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네. 예,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촬영을 했는데 맞아요. 그 막 폭파되는 장면은 CG죠?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촬영할 때는 어땠어요? 촬영할 때 뒤에 다 크로마키 초록색 맞아요. 딱 주위만 꾸며놓은 다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러면 상상하면서 네. 예, 네. 모든 맞아요. 연기를 맞습니다. 해주신 건데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제일 좀 여러 번 갔던 힘들었던 씬 어떤 씬입니까? 이제 저랑 위시 형이랑 둘이 찍는 씬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이제 크로마키 씬에서 네. 이제 감독님께 서 지금 여기서 뭐가 막 무너지고 있고 저는 불안해요. 네. 그리고 위씨 형이 형이니까 네. 동희 씨를 잘 다독여주는 장면을 찍어주세요. 오, 이랬는데 네네. 서로 마주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다독여줘야 될지. 그러니까, 예. 초록색인데 예.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NG가 좀 많이 났나요? 약간 저 NG는 많이 안 났는데 네. 그 느낌을 살리기 좀 어려웠어요. 네, 맞아요, 웃음이 맞아요. 터져가지고. 네. 뭔가 네. 무너지고 있는 걸 상상하면서 네. 약간 다독여주는 그 그림이 네. 맞아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 사실 좀 집중해서 연기하기가 좀 어렵죠. 예예. 예. 뮤직비디오 완성본 보고 나서 뭐 어떤 생각 들었어요? 사실 저희 뮤비가 개인신이 별로 없는데 예. 이번에는 좀 개인신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더 뮤비의 스토리적인 부분이 살아나지 않았나 네네네. 싶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멤버들의 컬러가 좀 더 살아나지 않았나.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우리 백승 씨는 뭐 제일 어려웠어요 촬영하면서? 저는 옷가게 아르바이트 하는 예. 역할을 맡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먼지 알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옷가게니까 먼지들이 날리니까 많죠. 이 재채기 꼭 참으면서. 그 재채기가 제일 힘들었네요. 맞아요,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참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참았네요, 그래도. 약 하나 먹고 화이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해서 또 그 역할을 소화를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커플링 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Red in Love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도 이제 뮤직비디오가 맞아요. 공개가 됐습니다. 네. 오, 얼마 전에 공개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 대만 내서 네. 맞아요. 네. 그 대만에서 촬영했을 때 뭐 좀 행복했던 기억이나 좀 특별했던 점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첫 해외 로케이션 뮤직비디오 장소였는데 예. 뭔가 이제 스케줄 하러 가면 아무래도 스케줄을 하러 가니까 예. 스케줄밖에 못했는데 그렇죠.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주변 관광도 좀 구경하고 맞아요. 거리를 로컬 거리를 걸으면서 예. 뭔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좀 따뜻해서 예. 맞아요. 그냥 시원하게 바람 불 때 저희가 찍었거든요. 날씨 네. 굉장히 좋았군요. 네. 너무 좋았어요. 혹시 대만 가서 우리 대식자 뭐 맛있게 먹었던 거나 우리 팀원들 우리 또 좋아했던 뭐 음식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희 허거도 많이 먹어요. 아, 허거. 그 대만 허거 유명하죠. 그 땀빙이라고 예. 그 전병 안에 막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또 음식이 있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오, 그래요? 네. 땀빙 진짜 맛있어요. 네. 꼭 먹어봐야 되겠네요. 아침 식사. 네, 아침 식사라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라도 대만 음식 좋은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맛있는 게 많아요. 또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대만 혹시 여행 가실 분들에게 이거 좋았어요? 거기 가면은 타이페이 101이라는 엄청 큰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 압니다. 알아요. 네. 거기 가가지고 네. 그 아래에서 미를 찍으면서 같이 사진 찍으면 네네. 하나의 추억이 되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그 또 돈 더 내고 위에 올라가면 맞아요. 그 위에서 아래를 또 네, 예, 맞아요. 유리로 된 바닥에서 네. 뭐 촬영할 맞아요. 수 있는데 맞아요. 그거 아직 제가 못했어요. 아직 네. 못했어요. 네. 아, 다음에 또 가면 맞아요, 되죠. 맞아요. 예, 다음에 만약에 또 공연 가게 되면 예, 거기 꼭 가시기 바랍니다. 예예. 네. 예. 보통 해외 스케줄 가서 이렇게 개인 시간이 나거나 사실 별로 없지만 이번처럼 뭐 촬영 때 잠깐 개인 시간 나면 주로 멤버들은 뭐 해요? 저희는 아무래도 호텔에서 자요. 일단 백승 씨 자고. 네, 전 자요. 네, 자고. 그 혹시나 주변에 좀 구경거리가 있다면 네. 한번 산책하는 것도 가끔 하는 거 같아요. 그냥 걸어서. 네, 네, 네 그렇죠. 차를 렌트하기는 좀 애매하고 맞아요, 걸어서. 맞아요. 저도 무작정 걷기. 네, 목적 걷기. 없이. 아, 목적 없이 네. 걷기. 네. 그게 뭐 진짜 또 여행이죠. 그쵸, 맞아요. 예. 진짜 그 매력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6위 넘어가 볼게요. 수준급의 가창력을 지닌 썸머퀸, 시스타의 소쿨이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스타 소쿨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6위 공개합니다. 왕관의 무대를 견딜 줄 아는 4세대 대표 걸그룹 있지의 로꼬가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있지 로꼬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예, 스페인어로 craz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요즘 미쳐 있는 거 있습니까? 아 여기에 저는 제니스에 미쳐 있어요. 제니스에게 귀여운 하트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무대에 미쳐 있습니다. 무대에 미쳐 있어요. 예, 짜릿한가요? 짜릿합니다. 예. 늘 짜릿해요. 3주가 너무 짧죠. 맞아요. 우리 위시 씨는. 저는 그럼 먹는 걸로 할게요. 진짜 여기 뭐 대식자니까. 네, 아니 그쵸. 혹시 못 먹는 음식 있어요? 아 못 먹는 음식이 네. 생각보다 좀 많아요. 오? 버섯, 가지 이런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 몸에 또 좋은 건 또 많이 못 드시네. 네 맞습니다. 맛있는 게 보니까 몸에 다. 네. 왜냐면 이제 채령 씨가 소식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식자고 사실 예 저 이제 소식자인데 네. 혹시 팀원 중에 여기 이펙스는 소식자가 있을까요?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제 멤버 중에 뮤 친구라고 예, 소식자입니다. 알아요. 아 그래요. 근데
소식자지만 식탐은 또 많아요. 맞아요. 어, 제가 그래요. 아, 류 씨를 만나야 되겠네, 제가. 어, 식탐은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좋은 게 네. 이 친구가 메뉴를 여러 개씩 키고 한 그렇죠. 입만 먹고 맞아요. 그냥 저한테 주거든요. 맞아요. 우선 두부를 맞아요. 그렇죠. 네, 저하고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밥 먹을 때는 항상 대식자와 함께 먹는 게 좋아요. 아, 저는 이제 여러 개 먹을 수 있고 대식자는 또 종류를 많이 먹을 수 있고 반상의 그거. 아, 그러면 최고의 어, 밥 파트너는 맞아요. 류 씨네. 맞아요. 야, 우리 네. 류 씨가 없으면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우리 류 씨. 사랑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지의 멤버 유나 씨가 오디션 곡으로 애국가 부른 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현 씨 그러니까 네. 애국가 그죠? 아, 저는 아니고 백승희가 아, 백승 씨. 네. 그러면 모델 포즈 3개 한 것도 백승 씨?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랬구나. 네. 아, 그래서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모델 포즈 3개가 뭐였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글로만 봐가지고 제가. 네. 제가 원래 그때쯤에 모델을 하고 싶어가지고 모델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네. 오디션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되는데 그때 네. 그냥 솔직히 막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오른쪽 왼쪽 정면 이 포즈에 만들었나요? 아 진짜 이렇게 했어요? 정면 네. 아, 또 될 사람은 되네. 백승희 오디션 영상을 봤거든요. 예, 예, 예. 진짜 저렇게 했어요. 아 진짜. 왼쪽 애국가와 열심히 부르고. 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열심히 불렀죠. 네. 아니, 본인이 왜 합격했다 생각해요 그럼? 대표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나 느낌이 딱 와서. 네, 느낌이 빡 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었죠. 예, 맞아요. 예. 최고의 선택이었죠. 예, 이렇게 해서 또 오디션 이야기를 해보게 됐네요. 그러면 두 분은. 네. 뭐 오디션 곡 뭐 불렀어요? 저는 이제 춤으로 캐스팅을 네. 돼가지고 SNS 캐스팅을 통해서 네, 네. 이제 그때 영상을 보셨던 걸로 이제 오디션을 원하셔서 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DNA라는 아, 춤을 췄습니다. 네, 네. 아 노래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수절이라도 뭐. 노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발라드 했던 걸로 기억나요. 어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네, 네. 아 그 위시 씨는 저도 그 댄동으로 네. 캐스팅돼서 네, 네. 사실 노래는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렇구나 그 춤은 네. 아, 그 엑소 선배님의 템포 쳤던 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춤에 대한 기억이 더 강렬하고 네, 노래를 하긴 했을 텐데 네, 했는데, 정확히 네. 기억이 맞아요. 안 나는군요 아, 저 트윈 선배님의 이 노래 했었어요 아.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이 노래 했어요 아, 성숙한 노래 하셨네요 아, 어, 이제 기억났어요? 네 기억났어요 아,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드렸습니다 찾아드렸어요 동현씨 네. 네네 알겠어요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5위 공개합니다 이렇게 난 주머니에 손 넣고 바닥 쓸고 다니던 초딩들의 추억송 비스트의 픽션이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5위를 차지했습니다. 픽션 흐르고 있는데 역시 예 춤에 또 두 분 애정 있어서 이 차도남 춤 이걸 또 아, 기억을 이거, 하시네요. 이거 못 참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다 해보셨죠. 네, 예, 뭐 온 국민을 맞아, 설레게 맞아. 했던 춤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제 봄잠 댄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펙스의 찬란한 봄에 우리 백승 씨가 아. 소개하는 거 잘 들었어요. 아, 찬란한 봄에 편안한 잠을 표현한 곡이다. 오,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챌린지가 뜨더라고요. 아, 제가 맞습니다. 보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어머 서윤 씨하고 아, 서른 씨하고 챌린지 한 네. 어, 백승 씨 그 혹시 비하인드 있어요? 금방 촬영하셨어요? 어 그때 네 저희가 조금 어려운 버전이 있고 네. 이지 버전이 있는데 그렇죠. 이지 버전으로 진행하게 돼가지고 네네네. 한 세네 번 찍고 바로 어, 바로 했군요. 오. 그 이지 버전이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지 버전을 전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나나 씨도 그렇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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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뭐 많이 했던데 우웅 씨 한 것도 봤고 어, 맞아요. 네. 우웅이 형 네. 네. 많이 했어요. 많이 예. 혹시 기억 남는 챌린지 있습니까? 어, 유독 이제 하기 어려웠던 왜냐면 상대 그룹 것도 맞아요.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려웠던거나 아마 동현이가 이제 MC라서 네. 챌린지를 많이 네. 하게 되는데 엄청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쵸. 제가 걸그룹 분들의 춤을 네. 많이 안 춰봐서 어색해서 어려웠던 기억이 그렇죠. 있어요. 이 라인 쓰는 것도 좀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약간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다시 연습해야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아, 가지게 됐어요. 걸그룹 댄스까지 아, 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는 챌린지가 정말 영상이 많이 뜨니까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봄잠 댄스도 예, 이 챌린지 이펙스의 챌린지도 많은 분들이 검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수록곡이자 성공개인 비가 오는 날엔 이 곡은 이 비스트 이 곡은 비만 오면 지금도 라디오에 신청곡이 와요. 아, 지금도. 예. 네, 그래서 기상청에
곡입니다. K-pop 기상청곡. 네, 진짜 너무 많이 신청곡이 와서. 네. 이펙스도 이번에 성공개한 곡이 있잖아요. 졸업식. 졸업식. 네. 네, 그래서 졸업식 뮤비 촬영할 때 부모님들이 직접 오셨잖아요. 네, 지금 네. 흐르고 있는데 네, 아니 맞아요. 부모님이 촬영장에 오시니까 어땠는지 분위기가. 이게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본인을 뵌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없었는데 네. 저희가 뭔가 약간 풀 메이크업 돼 있고 네. 의상도 입고 하고 있는데 본인 오시니까 네.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못 오셔가지고 네. 그 멤버 부모님이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네. 뭔가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네.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실제로 우셨어요. 촬영을 하시면서. 그랬구나. 네. 왜냐면 근데 멤버 부모님 사실 내 부모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래요. 왜냐면 수년을 네. 같이 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엄마라 불러요. 그쵸? 네. 그 멤버 부모님 엄마라 맞아, 제가 맞아. 엄마라 또 음식도 네. 해주시면 다 나눠먹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엄마나 다름이 네, 없습니다. 네, 네. 예, 앞으로도 엄마죠. 네. 예, 맞아. 혹시 촬영장 왔다 가시고 나서 혹은 촬영장에서 별다른 말씀 없으셨는지. 저는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네. 이제 멤버 저도 부모님 못 오셨어요. 네. 근데 멤버들 부모님께서 너무 뭔가 속상해하셔가지고 힘든 이제 스케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직접도 함께 해주셨고 네.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맞아요. 너무 이 고된 작업이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나 이걸 또 현장에서 보시니까 그게 네. 좀 마음이 아팠군요. 네. 예, 뭉클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현장들이 여러분 졸업식 성공개한 곡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5위 공개합니다. 수많은 K-POP 팬들이 마법을 꿈꾸게 만든 노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가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5위를 차지했어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펙스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백승, 동현, 위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방송 끝난 뒤에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이펙스 러브게임 혹은 이펙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 공개합니다. 청량 보이스와 매운맛 칼군무 원조 아이돌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를 차지했어요. 내가 날 끝까지 지켜줄게. 인피니트 내꺼 하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야, 추억의 명곡이죠. 진짜 너무 추억입니다. 위시 씨 옛날 생각나죠? 네, 예. 맞아요. 예, 이 춤 뭐 다 한 번씩 해봤겠죠.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 만나봅니다. 자체 프로듀싱으로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슈퍼레이디 K-POP 대세 그룹 아이들의 톰보이가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를 차지했습니다. 톰보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듀서의 전서현 씨가 맞습니다. 멤버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데모 녹음해 줄 때도 그 멤버 목소리로 비슷하게 해서 네. 녹음을 해준대요. 대단한 네. 프로듀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팀 팀원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세 분의 특징도 서로서로 좀 잘 얘기해 주세요. 위시 씨가 보기에 우리 백승이 이런 친구다. 이런 아이다. 백승이는 예. 약간 좀 반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이렇게 평상시에 있을 때랑 예. 랩할 때랑 좀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달라요. 예, 랩할 예. 때는 막
완전 힙한 약간 네. 그런 느낌이라 네. 네. 좀 멋있는 것 같고 맞아요 무대랑도 네. 많이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인터뷰할 때랑 많이 다르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예, 예. 좀 귀여워 보이지만 네. 이제 무대에서 또 멋있거든요. 예, 뭐 또 욕심이 있어. 그 네, 맞아요, 눈빛에 맞아요, 욕심이 맞아요, 보여요. 맞아요, 또 이제 토크할 때는 욕심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귀여워요. 예, 그런 네. 친구고. 아, 그러면 우리 동현은 어떤 친구입니까? 동현이는 약간 그 용감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뭔가 자기가 보여주겠다는 어. 그 열정이 네. 딱 무대에서도 다 보이는. 아, 그래요? 약간 톤을 보시면 네. 되게 쨍쨍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의 무대를 하고. 네네. 하는 친구라 어, 네, 멋있습니다. 인정해요. 저는 이펙스의 로우랩을 담당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 맞아. 예예 네. 예, 맞아요. 우리 위시 씨는 어떤 형입니까? 위시 형은요 일단 참된 리더죠. 아, 네, 참된 리더입니다. 에이. 뒤에서 저희를 밀어주는 리더예요. 네, 정말 멋있고 무대에서도 형 보이면 듬직해요. 야 그래요. 네, 듬직해요. 아, 위시 씨 센터에 네. 앞에 딱 있으면 뒤에서 맞아요, 딱 듬직하고 역시 네. 아버지. 박버지. 박버지. 진짜 내가 박버지 얘기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네 박버지. 진짜. 아, 네, 제가 박버지를 맡고 있고 네. 금머니를. 네, 맞아요. 네. 아우 진짜 어머니 아버지. 맞아요. 네, 어리다 보니까 팀에 이제 꼭 필요한 네.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특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볼게요. 예,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3위 공개합니다. 케이팝 리스너들의 심장을 제대로 뛰게 만든 짐승돌 2PM의 하트비트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3위를 차지했습니다. 2PM 하트비트 예, 흐르고 있습니다. 예, 예. 옛날 생각 많이 네, 나네요. 맞아요. 가슴이 뛰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 나이에 가슴을 뛰게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하트비트. 어 요즘 제니스가 가슴을 뛰게 하겠구나. 예, 제니스가 가슴을 뛰게 하죠. 제니스한테 혹시 바라는 점 있어요? 바라는 점이요? 네, 근데 항상 이제 우리만 이제 바라는 걸 많이 이제 듣고 아, 그죠? 반대로 제니스한테 바라는 거. 제니스가 저희 이펙스를 조금 더 좋아해 주시고 어, 사랑해 주시고 네.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도 네. 아, 저는 지금보다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더 친해졌으면 더 친구 사이처럼 막 장난도 더 많이 치고 아. 이제 서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확실하게 아는 예.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동현 씨는 저는 요즘 환절기잖아요. 네. 감기 조심하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쵸. 뭔가 제니스를 만날 기회가 많은데 그때마다 마스크 쓰고 아, 네. 아, 아파셔가지고 그게 좀 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 네. 건강이 네. 최고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건강하셔야 맞아요. 응원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2PM이 15주년 기념으로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오. 근데 이펙스도 제가 보니까 엄청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장남부터 해서 일본 그죠? 네, 5개 네. 도시 뭐 대만, 홍콩 예, 이런 예, 아시아에 네. 정말 많은 네, 공연을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네. 공연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 뭐 있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해외에 계신 팬분들의 에너지를 아, 그렇죠. 또 다른 에너지를 아, 그렇죠. 느끼고 오는 맞아요, 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해외 팬들 좀 다르죠. 네, 분위기가 달라요. 예. 다 맞아요. 네, 나라마다. 네. 네. 그래서 그 느낌을 직접 에너지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도 콘서트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가방 제일 캐리어 제일 많은 멤버 누구예요? 네. 뮤? 어, 역시 오늘 뮤 씨 같이 출연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옆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뮤 씨는 음식도 별로 안 싸고 소식점에서 뭔 짐이 그렇게 많아요? 그 친구는 특이해요. 그 옷도 많이 챙기고 네. 옆에 약을 그렇게 많이 챙겨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 같은 거. 우리 소식자는 또 약을 먹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뮤 씨. 뮤가 나와야 되겠네. 나 정말 뮤 씨 보고 싶어요. 우리 뮤 씨. 아니, 왜냐면 저도 영양제를 엄청 많이 챙기거든요. 아, 진짜 너무 필요한. 맞아요. 아주 영양제가 네. 반이고. 그래서 필요할 때 뮤를 찾아갑니다. 그렇지. 맞아요. 예. 네. 혹시라도. 맞습니다. 아니, 그럼 뮤 씨가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누가 가장 많이 뭘 빌려가는지 제일 좀 짐 적은데 가장 많이 빌려가는 멤버 누구예요? 그 룸메이트가 예왕이거든요. 예, 예. 둘이서 딱 맞아요. 어, 서로 얘가 네. 짐이 없어. 네, 네. 짐이 없어. 아, 그냥 진짜 뭐 한 1박 2일 어디 가는 거 같은데 아, 네네. 알고 보니 저희 한 4박 5일 어디 가야 아, 되는 그렇구나. 그런 짐이 많이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 뮤가 다 싸가지고 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마음에 안정이 있는 아, 거지. 예. 그래서 둘이 룸메가 너무 찰떡궁합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환상. 오, 환상이고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룸메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네.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3위 공개합니다.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이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온앤오프 뷰티풀 뷰티풀 예,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3위입니다. 예, 온앤오프한테는 또 여기는 황양이 황버지가 있어요. 아, 이번에 황버지가 정말 네. 칼 갈고 만들어가지고 마이 마이 몬스터 맞아요. 막 1위 해가지고 막 승준 씨 막 울고 네. 막 그 옆에 저희가 그 봤어요 같이 네. 같이 걸리고 제가 그 영상 네. 보면서 봤습니다. 맞아요. 뒤에서 어땠어요? 진짜 보면서 선배님들 스토리가 네.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래. 그 꿈꾸남을 네. 저희가 꼭 닮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그 결속력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한 단계 네. 한 단계 맞아요. 올라가면서 맞아요. 결국 또 1위를 하면서 저 너무 그 장면이 맞아요.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저도 드라마 같은, 네. 드라마 같은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버지 얘기를 우리가 그때도 많이 했었어요. 온라인에서 네.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네. 여기 이제 박버지. 자, 어떤 네. 존재입니까? 예, 형 칭찬 좀 부탁드려요. 이런 형이다. 뭐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가요. 네. 두세 명 이렇게 박버지 껴가지고 네. 가면은 일단 맛있게 먹어요. 네. 저희 더치페이일 줄 알았는데 그쵸 더치페이 해야지. 근데 야 형이 살게 내시고 야 그거 완전 찐네. 맛있다 꿀꺽 하고 야 네. 그럼 평소에도 형한테 뭐 좀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그쵸. 밥을 사주면 맞아요. 네. 또 이제 네. 특별한 일이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미시 형이 지금 독방을 사용하고 네, 있어요. 네. 독방을 사용하는데 독방인 것처럼 안 느끼게 해줘요. 이제 멤버들이 오. 그냥 들어가도 그냥 같이 사용하고 이제 막 화장품 같은 것도 공유하고 네, 스킨패드 이런 것도 네, 네, 네. 편하게 쓰라고 하고 네. 오. 아 근데 사실 혼자 쓰지만 혼자 쓰지 않는 그 느낌? 동생들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네. 약간 불안한데 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약간 저희가 다 가족 같은 느낌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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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가 들어와서 뭘 사용하든 그냥 편해서 네, 네. 다 그냥 허락하고 이렇게 약간 방치 않은 네. 그런 느낌. 아니 그래서 이제 방송이니까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네. 멤버들이 뭐 다 좋은데 이런 네. 거 다 오케이인데 아 이거 하나만은 좀 고쳐주라 좀 신경 써 달라 하는 거 있으면 진짜 마지막 기회야 얘기해 주세요. 아, 지금이야 지금. 지금입니까? 지금. 예. 네. 아 저는 그거 네.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네. 같이 쓰잖아요. 네. 공유를 하는데 네. 먼저 안 갔잖아요. 뭐가 다 떨어져요. 아~ 샴푸가 다 떨어지거나 안 채워놔요. 네, 아~ 딱 치약이 다 떨어졌거나 예.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채워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주문하는 멤버 누구예요? 제가 보통 네. 약간 네, 매니저 분들께 부탁해서 갖다 주세요 하면 이제 그거를 네. 아 박버지가 하는구나. 네. 여기 화장실은 유시 형이 하고 네. 저희 화장실은 제가 해요. 아 그래 거기는 갖다 놔요? 누가 채워놔요? 제가 해요. 아 네 제가 해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치약을 영몸 끝까지 모아가지고 짜놓고 네. 네. 야 그러면 누구를 하나 정해야 되겠네. 아 맞아. 두 번 같은 거 정한 것도 나쁘지 않네. 네. 저희 화장실은 마지막에 쓴 사람이 채워놓기.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막 이렇게 그렇긴 해요. 저는 왜냐면 아, 네. 치약이 잘려 있는 걸 봤어요. 와, 그렇지. 뭐야? 아니, 누가 잘랐어요? 와. 그 범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와, 그렇게 네. 하면 안 되고 네. 누가 여기 이 팀에서 이 방에서는 그럼 동현 씨가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동현 씨가 한다던가. 아, 제가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방에서는 누구 한테 한 명 좀 네.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지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백승 너가 채워놔 하면 또 그건 또 알아서 잘 하고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책임감이 맞아요. 있으니까 이제 예. 네. 리더 하면서 배운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책임감 부여하기. 예 네, 부여하기. 네. 예. 그러면 누군가를 한 명 이제 지목하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아 아니면은 한 번 주문했을 때 거기 그냥 싸놔요. 예를 들면 화장지를 그냥 네다섯 개, 뭐 열두 개 이렇게 그냥 환실 안에 그냥 샴푸 뭐 10개. 뭐 예를 들면 그냥 좋은데요? 뭐 그런 방법도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이런 기회가 있어야 또 동생들한테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이제 얘기를 못 하니까 미시 씨가 아,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2위 공개합니다. 존재 자체가 피톤치드, 케이팝 공기청정기 그 자체, 케이팝 대표그룹 샤이니의 산소같은 너가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니, 산소 같은 너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2위 공개합니다. 주때 있는 퍼포먼스와 실력으로 마라맛 장르를 만들어낸 스트레이키즈의 신메뉴가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2위를 차지했어요. 스트레이키즈 신메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 창빈 씨는 예, 밈의 창시작의 밈수저입니다. 아, 네, 정말 많은 밈들을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이펙스 멤버들 중에는 최고 밈 박사 누굽니까? 누가 좀 많이 봐요? 민박사? 네. 저희 에이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친구가 요즘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라서 네. 약간 밈 같은 것도 많이 알고 그래서 뭐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좀 같이 합시다 이런 거 좀 올리나요? 뭐 네, 그, 도움을 좀 청하나요? 네 틱톡 예. 그런 챌린지 같은 것도 네. 먼저 찾아서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위시 형도 챌린지 같은 거 많이 알아가지고 네. 아까도 하나 찍고 왔어요. 그래요? 네. 네. 뭐 촬영했어요? 저 그거 발을 걸면 네. 그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면서 네. 에어팟 꽂아주고 딱 노래가 나오는 아유 오 그거 촬영하셨어요? 네 방금 방금 막 찍고 네, 산호 끝나고 찍고 그렇군요. 아니 지난번에 미니 팬미팅 때 그 제프 씨가 못 말리는 아가씨 하는데 못 말리는 아가씨 하는데 위시 씨가 뒤에서 이렇게 네. 살짝 근데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또 할 수 있죠, 그거 안 할 그렇게 또 이렇게 나서서 또 안 하셔서 예 그 왜 예. 아 뭔가 제프가 혼자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예. 뭔가 제프한테 주목됐으면 좋겠어가지고 네네네.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한번 해주세요. 뭔가 본격적으로 찍고 싶어요. 약간 다들 이거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아니요, 너무 귀엽게 잘 살릴 맞아요,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가지고 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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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시 씨 진짜 나중에 러브게임에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고 좋아요, 아니면 또 개인으로 SNS에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제니스 볼 수 있도록 좋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1위 공개합니다. 이름 자체가 장르 K-POP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소녀시대의 소녀시대가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소녀시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추억의 명곡이죠. 네. 아, 그 당시에 난리 났었죠. 맞아요. 예. 그 시대 때랑 맞아요. 네. 예, 정말 소녀시대 효연 씨가 학창 시절에 운동에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스포츠 하면 우리 위시 씨한테 너무 그쵸. 제가 궁금했던 게 제가 예전에 막 자료 보면서 위시 씨 보는데 YTN 뉴스에 막 초등학교 때 나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춤도 너무 잘 추고 막 그래서 좀 눈여겨봤었는데 네. 아, 이 친구가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뉴스에 나왔구나. 자, 그거 제 약간 안 찾아봤으면 하는 영상 중 하나인데 그걸 보셨군요. 아, 그걸 제가 봤네. 아유, 미안합니다. 아니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냥 열심히 다 똑같이 했는데 그렇게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뭐 육상이라든지 뭐 높이뛰기 뭐 이런 거. 제가 다니던 학교가 네. 되게 약간 좀 그 육상이나 운동에 되게 좀 친하다고 네. 해야 되나요? 좀 네. 되게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네. 돼 있더라고요 환경이.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네. 약간 조금 재능을 찾은 그쵸? 것 같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좀 좋은 맞아. 성적을 갖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성적이 나는 거였으면 재능은 분명히 있는 건데 네, 아이돌을 만약에 안 했다면 또 운동을 했을까요? 운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왜냐면 운동을 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아이돌 안 했으면 예. 운동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쵸? 아니 그래서 혹시 아이돌 하다가 아, 나 그냥 운동 안 할까? 혹시라도 그랬던 적 있어요? 혹시라도? 네, 혹시 아니 없습니다. 제니스를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너무 이제 재능 있는 친구라서 네네, 스포츠계에서는 좀 놓친 인재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는 좋으나 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앞으로도 또
운동하는 컨텐츠를 해줄 수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또 애들도 운동을 잘하기도 하고 네. 좋아해가지고 네. 멤버들이랑 같이 하는 게 또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김종국 알죠? 오! 오! 네, 네. 진짜 너무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천 네. 김종국 씨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시 씨 네. 정말 네. 꿈나무였는데 아니 그래서 메시지 하나 네. 남겨주세요. 같이 아, 좀 하고 싶으시면은 아, 얼마 전에 또 김종국을 예, 보고 예. 또 이제 갑자기 제가 원래 헬스를 안 하는데 예. 헬스를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준비하고 오. 기회가 된다면 네. 불러주십시오. 네. 제 위시 형이 아, 네. 헬스 금지거든요. 네, 저희 멤버들이 이제 다 소년소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헬스 금지인데 네. 이제 요즘 이제 김종국 선배님이 네. 저희 안에 피를 이제 들끓고 해주셨는데 네. 저도 운동을 좋아해요. 네. 근데 하는 법을 몰라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방법이 중요하고 맞아요. 선생님이 맞아요. 중요한데 맞아요. 나중에 김종국 씨 꼭 초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펙스입니다. 네. 네. 이제 운동 또 열심히 하시고요. 네. 예. 네.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1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를 블링크로 물들이고 있는 글로벌 대세그룹 블랙핑크의 러브시걸스가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우리 황버지의 역작입니다. 예. My My Monster, On and Off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네. 세 분과는 인사할 텐데요. 오늘 동현 씨 네. 못한 얘기 있어요? 아 저는 사실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K-pop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에게 힘을 주셨던 선배님들의 노래를 다 듣고 가서 아, 행복해요. 네, 활동을 더 힘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펙스 음악도 예, 많은 후배들이 듣고 아, 예, 아.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위시 씨 네. 옛날 생각나서 행복했어요. 아, 저 지금 가슴이 너무 웅장해진다고요. 맞아요. 약간 몽글몽글하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가지고 예. 지금 되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 네, 네, 그리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진짜 그냥 한없이 푸는 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위시 씨의 네. 행복한 얼굴을 많이 봐가지고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백승 씨 네. 네, 저도 어땠어요? 제가 이 아이돌 직업을 꿈꾸면서 네. 찾아듣던 노래들이 오늘 다 담겨 있었어가지고. 네.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예. 조금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오늘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과 함께해서 저 너무 행복했고요. 네. 예. 끝으로는 우리 제니스에게 귀엽게 끝인사인데요. 네. 제니스 사랑해요. 예. 아, 귀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요. 네. 자, 둘, 셋. 제니스 사랑해요. 안녕. 안녕.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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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